또 옛날에 저항성을 무시하는 일 없애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착취 당하는 것이 없이 응분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을 가르쳐서 한국의 진보주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공동묘지 있었을까. 진짜 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국지사들을 이런 데다가 그냥 후석쟁이에다 몰아넣어버리고, 정작 이런 분들이 현충원을 가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정말 현충원에 애국지사 묘에 이렇게 안장되시고 하셔야 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험한 산골에다가, 이게 지금이나 이렇지 옛날에 이게 산골이었다고요. 산기슭 완전. 친일 외국노들. 여기는 대표적으로 누가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국산 조그만 선생님하고, 예, 만해 한용훈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장덕수 선생님하고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 기억을 보더는 이쪽으로 쫙 있어요. 이곳은 망우리 죽산 조봉암 선생님 묘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이승만에 의해서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한 것인지 59주년 되는 해입니다. 59주기 추도식에 저희 서울의 소리가 이곳에 왔는데요. 뒤에 보시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 요 부분을 우리가 이명박근혜 심판행동본부가 10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와 싸울 때 이걸 기본으로 싸워왔어요. 우리 돈도 없고 명성도 없는 사람이 있었죠. 죽삼 조공암 선생 묘소 오면 항상 이 어록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거고요. 오늘 진보의 대부라고 하는 그 죽삼 조공암 선생님 추도식에 진보 정당들이 대표도 안 오고 참여 안는 거는 제가 7년 전부터 여기를 오게 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화환도 없었고 굉장히 소홀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 화환도 오고 이러는데, 진보 정당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어떤 농지 개혁 등등 진보적인 정책을 폈던 진보의 대부라고 하는 조범 선생 추도식은 최소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항상 와서 느끼는 건데, 어느 행가는 아무도 화환을 안 보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정의당이랑 그 진보 정당들이 화환은 보내는데, 이런 날은 좀 정당, 노동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이런 당들이 최소한 조봉암 선생은 뿌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섭섭한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도 왔었는데, 국회의원 때도 왔었고요. 예, 제가 감개가 무량한 것은 제가 2010년도에 인천시장이 당선돼서 되자마자 인천시 역사상 최초로 인천시가 예산 지원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죽산 선생 추도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4년 동안 하다가 유동국 시장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우리 민주당 권남춘 시장이 당선돼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60주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과 통화를 하고 왔는데, 내년에는 꼭 국민의당이 추서가 돼서 60주기를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엄마가 그랬는데, 교시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젊어요. 진짜 몇 년 전에 보니까 다 지어가는 게 아니고 생각적으로 하나 피우시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다 해이 돼서 증수론이야. 그게 사법부가 먼저 써고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사법부가 살아있으면 어림도 없어요. 근데 축산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유판사가 그렇게 중요해서 압박을 가하는데도 간첩죄는 무죄를 선고했어. 무죄를. 알겠어요? 무슨. 그러니까 조봉암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난리인데 거기서 무죄를 판결하니까 이승만이가 법으로 대항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 태도, 깡패들을 맞아서 무죄 선고한 유판살 태도를 가했어. 그래서 아파트에도 막 돌을 던지고 못 살게. 그래서 시골로 피해버렸어. 그래서 판살 산뒀어. 그렇게 해서 조봉암에 대한 사회우혹을 시킨 거야. 그랬는데 그거에 물줄기에 연속성이야. 지금 양승태에게 그동안에 날마다 무슨 뭐 간첩이다 뭐다 해서 그 초고난 거는 이승만이의 그러니까 그때 유판사 죽인 그것이 큰 물줄기로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오늘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분노할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정부만을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지금 통일을 하면 되는 거야.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서 암살당하시고 사형 판결받으신 그런 억울한 애국지사 분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사람 없는 대로 귀한 거낸 거예요. 네. 누가 여기다가, 여기.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했겠죠.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들이죠. 아니, 이분들은 다 이승만 때 돌아가셨죠. 아, 그쵸. 이분들은 이승만 정권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는 거죠.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면은 원래는 어디로 가야 아, 원래 현충원에 모셔야죠, 이런 분들을. 현충원에 저 친일파 김창룡이 같은 놈이 지금 안치돼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창룡이가 어떤 놈이에요? 지금 기무사를 만든 원조예요, 원조 수계. 악질 친일파에. 네? 그 놈이 김창룡이라는 놈이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을 죽였습니까? 그런 놈이 지금 현충원에 육군 대장으로 해가지고 그 중장인가요 그 놈이? 대장인가요? 어쨌든 그런 놈들. 박정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야 뭐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다카키 마사오. 에? 열사봉공을 외치고 일본 외항한테 혈서로서 충성을 맹세했고 그런 친일 매국노들이 지금 현충원에 있고 정작 애국지사들 이런 분들은 다 이런 망우리 공동묘지에 지금 안치가 돼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와이 망우리 꼭대기에 있을 놈이 이승만인데 이승만은 현충원에 있고 박종원 네. 선생은 망우리 꼭대기에 지금 귀향하 계시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가 완전히 거꾸로 서 있다는 거죠.